1949년생 올해 나이 68 김수미. 꽃다운 나이 29살에 전원일기에 출연한 김수미. 그녀가 맡은 역은 바로 60대 노인 역할이었는데. 야, 너는 누구냐 주달라 그러라. 하지만 그녀에게도 빛이 나는 젊은 시절이 있었으니 할리우드 배우 나탈리 우드와 꼭 닮은 외모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닮았네요. 외모뿐 아니라 그녀의 주체할 수 없는 끼로 순식간에 연예계를 점령한 김수미. 이번엔 홍태에서 갓경규와 만났다.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결혼해 주세요. 네? 아니 사람 참 잘 보여. 언제 나랑 결혼하면 나 짐치는 엄청 작아. 그리고 2005년 제2의 전성기를 맞게 한 작품 안녕 프란체스카. 뱀파이어 이사벨 역할을 맡아 미친 존재감을 발휘했는데. 학생. 왜 말씀을요? 할머니 돕는 건 기본이죠. 내가 왜 할머니니? 내가 할머니의 똑대기 봐. 할머니야. 아니 할머니 왜 이러세요? 김수미의 전나 특허는 무슨 우한 욕설과 찌질한 파자. 하지만 이런 김수미를 변화시킨 연기가 있었으니. 여기가 와인 동호회 정기 모임 장소 맞나요? 혹시 아버님이 루마니아에서 도둑 아니셨나요? 무슨 실례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어떻게 하늘에 있는 별을 훔쳐다가 당신 눈에 넣으신 거 좀 있을까? 느끼해. 나이 차이가 무려 26살 차이. 이성균과 달달한 로맨스 연기를 선보인 김수미였는데. 연하남과의 로맨스 연기도 가능한 김수미의 비결은? 자부하는 것 1, 2, 3. 피부톤. 근데 이건 절대 잘난 척이 아니에요. 네. 제가 60 넘어갖고 그냥 이 정도 피부면 계속 스킨케어를 뭐 자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관리 안 하세요? 그거 하면 광나지. 세월을 비켜가는 멋진 실버스타 김수미.